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참 재밌죠? 네. 12장 3절 하고 있습니다. 네. 장면이 기억이 나시나요? 장면이 그 예수님의 메리. 발에 네. 그 마리아가 그 머리로 그렇죠. 저녁 식사를 딱 차렸는데 네. 사람들 많은 가운데 마리아가 뭘 갖고 왔어요? 비싼 향유. 순수 나드 향유. 퓨어 나드. 퓨어 나드를 가지고 한 파인트 0.5리터나 되는 그 비싼 걸 들고 와서 딱 그걸 옥합을 깼다 보통 그러지. 네, 보통 이 나드 향유는 너무 비싸서 옥합 같은 데다가 담아요. 비싼 건 좋은 거에다가. 그래서 옥합을 깼다.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은 다음에 뭘로 닦았어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걸레로 닦은 게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이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지. 지극정성. 어떻게 머리로 닦을 머리카락으로 닦을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요. 예수님도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겠지. 네.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아시거든. 좀 뒤에 가면 나와요. 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뜻에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게 무슨 행위다 이런 걸 알았죠.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을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향유를 깨서 발에다 붓고 머리로 머리카락을 닦으면은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고 구경하고 저도 뭐 하는 건가 향기가 막 펴났겠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다. 그렇죠. 야, 진짜 잘한다. 해석을 너무 잘하세요. 그냥 몇몇 단어만 편입생인데 되게 잘하네, 그지? 그렇네요, 이거. 자, 볼까요? And the house was filled. And the house was filled. And the house, 그 집이 was filled. Was filled. Filled가 뭐 채우다. 그렇죠. 그런데 filled 채워졌습니다. 채워졌다. 그 집이 채워졌습니다. 네. The house was 그러면 그 집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집은 그런 상태였습니다인데 그 집은 컸습니다. 그럼 뭐래? The house was big. 그 집은 작았습니다. The house was small. 그 집은 좋았습니다. The house was good. 그 집은 채워졌습니다. The house was fill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네.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졌다는 말이 나오겠죠. 무엇으로 채워졌을까요? 향유를 딱 깨서 네. 채워졌다. 뭐로 채워졌을까? With the fragrance. Filled 그럼 with가 따라 나와요. With the fragrance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Fragrance라는 게 잘 모르면은 그 다음 걸 들어보면 나오거든. Of the perfume. 그 향유에 fragrance로 집안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fragrance라는 단어 잘 몰라도 대충 향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향기. 눈치로 때려 맞춰도 그 정도 되죠? 네. 눈치로 한번 때려 맞춰서 향기가 아닐까요? 그래 봐요. 이거 눈치로 때려 맞춰가지고 선생님. 눈치로 그 말을 빼고. 네. 향기가 아닐까요? 향기가 아닐까요? 바로 맞았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주 100점입니다. 향기 프레그런스.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나온 적이 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납니다. 예수님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 네. 네. 그때 썼던 단어가 order예요. order. 악취. 악취. 네. 기억난다. order가 bad order. 나쁜 bad 악취가 order. 납니다. 그래서 그때 냄새 종류가 smell. 보통 smell. 일반적인 냄새는 smell. 좋은 냄새는 scent라고 그런 적 있죠. S-C-E-N-T. scent?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괜찮아요. 네. S-C-E-N-T. scent라고 scent. 하고 또 보통 좋지 않은 냄새 할 때 하는 게 odor. 근데 이 fragrance라는 말은 향기, 좋은 냄새를 얘기할 때 꽃에서 나는 향기 또는 향수 같은 데서 나는 향기 그런 걸 fragrance라고 그래. fragrance. 향기를 맡는 기분을 가지면서 한번 해보세요. fragrance. 향기롭지 않아?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서 단어가 향기롭죠. 네. 그게 fragrance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은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따라올 수 있어요? 네.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하나씩 우리말로 말해 보실래요? 네. And the house was filled 집안에 가득 찼다. 채워졌습니다. 뭘로? With the fragrance 향기로 무엇의 향기? Of the perfume. 향수의 향기로. 그렇죠. 그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네.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말해 볼까요? 그 집은 채워졌습니다. And the house was filled 향기로 with the fragrance. 그렇죠. 뭐의 향수의 perfume의 향기로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 말처럼 들리지.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Okay. 네. Okay.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향기로 가득 차졌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이제 나서서 발언을 했어요. 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But one of his disciples, Judas Iscariot, who was later to betray him, objected. 뭐 들은 거 있어요? Disciple? Disciple. 제자. Disciple. 그 중간이고. 네.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But one of his disciples, Judas Iscariot, who was later to betray him, objected. One of disciples. 많이 들었네. 제자 중에 한 명? 제자 중에. Judas. Judas. 유다 말하는 건가요? 한번 다 들어볼까요? But one of his disciples. 자 하나씩 봅시다. But 그러나. 그러니까 향기로 가득 찼는데 그러나 one of his disciples. One 한 사람. 네. 한 사람. 뭐의 한 사람이냐? Of his disciples.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네. 그런 말이죠? 네. But one of his disciples. But one of his disciples.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그러나 그분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근데 누굴까 궁금하죠? 네. Judas Iscariot. Judas Iscariot. Judas Iscariot. Judas Iscariot. 몰라도 돼요. 이건 이름이에요.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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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 성경에는 가리옷 유다라고 나왔을 거야. 가리옷이라는 말이 Iscariot을 쓰다 보니까 Iscariot. Iscariot. 그래서 가롯 이렇게 된 거예요. Iscariot. 가롯. 이스가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그래서 Iscariot. 이게 원래 성경을 맨 처음에 중국말로 번역을 했다가 네. 중국말 한자로 한자로 번역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동안에 이게 좀 변형이 된 게 많아요. 성경의 고유 명사가. 그래서 주다스에서 스가 떨어져 나갔지. 그래서 유다. 유다. 그게 가룟 유다 그러는데 정식 이름은 Judas Iscariot. Judas Iscariot. 해보세요. Judas Iscariot. Judas Iscariot.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거기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뭐로 시작해요? Who 그러고 시작하겠죠? 진짠가 아닌가 봅시다. Who was later to betray him? 그럼 나오죠? 맞았다. 천재다. Who was later to betray him? Who was later to betray him? 무슨 말이에요, 근데? Who was betray him? Betray가 그때 배반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배반. 그를 배반한 가롯 유다. 유다. 진짜 잘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